저는 아무래도 카메라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저도 뭘 느꼈냐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는데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했어요. 약간 그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생각났는데 약간 왜 GOD 같지 나? 언니, 원초치원 정보가 막 트위터에 돌아다 X네. 아, X? 뭔지 알죠? 구트위터잖아요. 구트위터란 말 잘 안 하나? 오늘 패션 직접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오늘 패션은 저희 스트레스 실장님의 늘 이제 신경 써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민아님을 좀 연상케 하는 룩을 입어봤어요. 오디? 어? 아니 흰색 상의에 청바지 약간 이런. 왜냐면 신민아님이 청바지 CK 마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X에 돌아다닐 예정인가요? X친구들 잘 X친구들 잘 보고 있으시죠? 네. 나쁜 말은 X. 좋은 말만 오해요.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드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림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이름 앞에 러블리라는 호가 항상 붙는 분이죠. 러블리 신민아 씨입니다. 네. 와. 엄청 기네요. 네. 떨리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신이다! 너무 아름다웠어. 어떻게 걸어오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어머, 이렇게 갸냘픈 분이.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안태선에. 아이고. 우미자. 모델. 아, 저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한. 많이 어색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낯을 좀 많이 가리신다라고 들었는데. 네. 낯 가리시죠? 저요? 근데 저는 이제 애써야죠. 직업이 개그우먼인데 낯 가린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다고 해서 좀 제작진분들도 많이 놀래기도 하고 저도. 아, 정말요? 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왜요? 시작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 원래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너 어떻게 오늘 출연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오늘 출연을.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우시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네. 제가 손해보기 싫어서라고. 너무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 하시니까. 아, 선 긋게 되네요. 그래도 말이라도. 아, 뭐 평소에 거짓말이라도 뭐 너무 재밌게 봤고. 워낙 팬이기도 하고. 진짜 팬이란 말이에요. 아, 정말요? 네. 학창시절부터 엄청 팬이었죠.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 있는데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서점 가면 그 매대에 그때 이제 패션 잡지들이 거의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보면 늘 표지에 있으셨어요. 네. 학교 가면서 아, 쟨 좋겠다. 학교 안 가도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방송 일을 하면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감사합니다. 아니 예능 출연은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나오셨던 걸 보면 친한 분들 사이에서는 또 웃긴 캐릭터라고 하셔서 그럼 그 장벽을 깨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까요? 워낙 낯가림도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이 대체적으로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는 데 시간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겪으면 사람들 친해지지만 겪지 않아도 성향적으로 제가 좀 낯가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자기 감정 표현해주는 사람이랑 더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해지는 근데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좋아요. 근데 낯을 가린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호와 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건 다른 이야기. 아, 호인 사람이. 네. 아, 그러니까 일단 1단계 통과는 호인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근데 만약에 반대로 미나 씨가 호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낯가림이 심해 그러면 안타깝군 이러고 저만치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좀 하세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친해지고 싶어? 너무 친해지고 싶거나 그러면 제가 표현을 했었을 것 같아. 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해? 아, 사적으로 연락하는? 뭐해? 뭐해? 그렇게 해서 최근에 친해진 분은 누구 있으세요? 미나 씨가 다가가서? 최근은 없어요. 너무 일을 해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왜 솔직히?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정렬해 봐주세요. 지금 내가 질문에 의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의도 안 쓴 거 없어요? 없어요. 응, 그냥 들리는 대로. 그럼 방금 의도는 뭔 거 같아서? 봐봐, 의도도 모를 거면서 의도도 생각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요. 의도 지금 틀렸잖아요. 의도 없다고 했는 게 틀렸죠. 근데 대답 안 했죠. 그러니까 의도를 캐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없었던 걸로 하는 건 없죠. 놀러 왔어요? 신민아 씨, 양민아 씨. 녹록치 않아요. 예능 쉽지 않다고요. 마이크 쳤으니까 일하세요. 아니요. 이제 실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작품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8월 26일. 8월 26일 로코 드라마예요. 로코 드라마. 일도 사랑도 손해보기 싫은 손혜영이 하세요 봐! 가짜 결혼을 하기 위해 편의점 알바생을 상대로 가짜 결혼을 하는 이야기. 정답! 결혼? 까짓 거 한 번 하지 뭐. 우리 결혼했어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면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대본이 재기발랄했어요. 유쾌하고 재기발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재기발랄하고. 네, 재기발랄하고. 유쾌하고. 캐릭터도 재기발랄하고.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발칙한? 이것도 옛날 단어가요. 그 저기 영화 포스터에 보면 발칙한 그녀들 반란 이런 거 좀 그런 느낌인데? 발칙하고 재기발랄하고 통쾌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촬영하면서 그러면 손혜영 자체가 좀 아, 이 장면은 사람들 분명 빵빵 터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프로포즈를 혼자 준비해요. 프로포즈를 혼자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는 대본 볼 때도 찍을 때도 재밌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준비하기로 그러지? 우당탕탕 뭐 천방지축 이런 건가요? 천방지축. 하지만 재기발랄, 유쾌상쾌 통쾌. 맞아요. 아 이게 저도 약간 좀 이상한 포인트에 웃는 게 있는데 라스에 예전에 고민정 배우가 나와서 친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터프가이란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나도 뭔가 묘한 그런 단어 선택에 터지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꼽티 입었네 이러는데 언니 그거 아니라고 좀 크롭탑이라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유행 같은 거나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편이죠? 제 딴에는 민감하다고 생각해도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아세요? 그래도 꽤 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최근에 아셨던 뭐 배운 신조어나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알딱딱? 알작딱깔센. 네. 알작딱깔센. 그럼 혹시 아할점 아세요? 우리 아할점 갈래? 라고 한대요. 아트 할인점. 아트 할인점? 뭐 모닝글로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버그린이나? 아트 할인점? 뭐지? 아할점? 아주머니, 할머니, 점 보러 왔어요. 점심 잡수실래요? 이런 거야. 아, 할점? 뭐야?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이스크림, 할인점. 맞아요? 아,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러면 셀카는 어디서 터진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셀카는 어떻게 찍으세요? 정면에서 제 지금 얼굴을 아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아, 확인 용도로? 네. 그럼 이렇게 뭐 각을 튼다거나 뭐 MG샷 이런 거. 요즘 막 정수리를 찍던데. 그것도 애들이 찍어줘요. 같이 저기 친구들이 뭐 카메라 여러 대 대고 이렇게 똑같은 표정 지으면 그 액자, 그것도 좀 진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하고 뭘 겨우 배웠다 싶으면 아, 그 유행 지났어. 그래, 너무 빨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포즈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아마 공식석상이 또 작품 때문에도 더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데도 포즈 같은 거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하세요? 최근에 뭐 하셨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 맞아. 이렇게만 올려도 편한데. 겨우 이거를 습득했는데 갑자기 또 하지 말라고. 맞아. 손목 꺾기 다쳐서 당최 모르겠어. 그럼 이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아, 하트? 아. 아, 이거, 그래, 그래. 아, 이걸 참 좋아하시네.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 내용으로서도 이제 재밌어서 선택을 하셨지만 캐릭터로서도 이런 매력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계산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다소 거친 부분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어떤 표현도 굉장히 터프가이 같은 거예요? 터프가이 같은 거 터프가이처럼 이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 비속어도 가끔 섞어주면서 어떤 비속어? 예를 들자면 숫자 숫자 아 18? 욕 뒤에 이렇게 청순하게 웃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말투가 너무 재밌었어. 아, 그러면 손혜영과 인간 신미나 캐릭터와 좀 비슷한 건 뭐가 있어요? 접점이 있었던 건? 혜영이는 손에 받는 것도 싫고 좀 주는 것도 싫어해요. 패 끼치는 거 싫어하고. 네, 저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조금 그걸 보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진짜 아니지 했던 거는? 숫자 욕을 쓴다. 아, 그럼 민아 씨는 진짜 열받으면 어떻게 해소하세요? 숫자 욕을 쓴다. 농담이고요. 건강해지. 왜 이렇게 멋쩍게 웃으세요? 되게 웃기고 싶은데. 웃기고 싶은데 안 웃겨요. 뭘로 웃기세요 보통?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 갑자기 막 이러고 이런 짓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냥 뭔가. 저는 아재 개그 좋아해요. 아재 개그. 말로 하는. 근데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요즘은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요즘에 일 말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여행이라면 좀. 먼 곳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뭐 어떤 거를 조금 새로운 거를 조금 봤을 때 좀 자극이 돼요. 그리고 저기 가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실천에 옮기신 여행도 있어요? 아니요, 항상 여행은 가던 곳 가는 것 같아요.
가야지라고 얘기할 때 빛났던 눈빛에 빛이 한 두세 개가 떠졌네. 내가 쉬는 시기가 있다면 겨울에 조금 따뜻한 나라 가고 싶으니까 호주나 하와이나 동남아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 여행 가서는 뭐 하세요? 여행 가서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찾아서 간다기보다 발걸음 따라서 갔는데 여기 뭐야? 여기 유명한 데인 건가? 아니면 로컬들이 좋아하는 식당인가? 그 정보 없이 가서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획 없이? 계획 없이. 맞아. 근데 이제 다음에 갈 때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가긴 했는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 맞아, 맞아. 그러면 여행은 혼자도 가세요? 아니면 좀 사람들 모아서 예전에는 같이? 혼자도 갔던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혼자는? 혼자는 뉴욕. 뉴욕? 멋있다. 그때는 20대 때였는데 하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아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취미반 해서 발레. 뉴욕에서 발레 배우셨어요? 발레, 뭐 약간 보컬, 노래 배우고 극장용 댄스. 우와! 아니 뭘 엄청 많이 하셨네. 근데 그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학원 같은 느낌. 그래도 극장용 댄스는 뭐예요? 뮤지컬 댄스 같은 거. 어? 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런 거 배워요? 턴하고 뭐 그런 거. 턴이랑 또 뭘 극장용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반이라서 대체적으로 스트레칭 위주의 수업이 다였지만 기억나는 건 뭐 턴하고 왼쪽으로 뭐 이렇게 뭐 턴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왼쪽으로 턴이 뭐야?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미스코리아 춤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덜 단순하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약간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 이렇게 뭐 좀 다리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칭 위주의 다리 뭔지 한번 아 모르겠어.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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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땅 근데 제가 영어를 몰랐을 때라 진짜 좀 헤맸어요. 근데 땅은 몸은 이렇게만 하고 입으로만 땅이라고 하시는 게 너무 웃겨. 약간 이렇게 해서 땅. 이거 왜 배우신 거예요? 궁금해서? 그때는 제가 또 너무 열정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제 열정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 달 정도 있으면서 뭐라도 배워야 되겠다. 예쁘다. 그리고 배웠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아니니까 나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들 그냥 취미로 토시주 묶고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게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래 스트레스 없이. 네. 그리고 뭔가 저런 것들을 배우면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순간이 너무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핫도그 먹으면서 멋있어! 한 손에 아메리카노나 이렇게 들고 막 옐로우 택시 이렇게 막 걸어다녔지만 워킹 그런 게 너무 그때는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삶이 되게 용기 있으시다. 그러면 호주에서는 뭐 배우셨어? 캥거루 뛰기라든지 말도 안 되는 캥거루? 아 호주에서는 수영? 네, 바다 수영했던 거. 바다 수영 잘하세요? 좋아해. 그럼 그런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 스킨스쿠버 자격증은 예전에 브라운 아이즈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 있어요. 위드 커피라고. 알죠. 몰디브에서 찍었는데 거기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때 그 자격증을 땄어요. 와 멋있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으시네. 그 쉴 때는 뭐 하세요? 부산에서 촬영하고 어저께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TV를 그냥 본방을 계속 봤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집에 오면 TV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그 본방에서 나오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다르지, 달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때쯤 요구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 편성대로 보면 안 외로워요. 저는 그게 안 외롭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군가도 이걸 보겠지. 네,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틀었는데 6시 내 고향 같은 거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보셨어요?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계 테마 기행. 재밌어. 그거 진짜 재밌어요. 세계 테마 기행. 왔다 내 손자. 벌거벗은 세계사랑. 벌거벗은 세계사. 꿈꾸로도 봤어. 아유. 꿈꾸로는 한 번 틀면 못 돌리겠죠? 울었어요. 그래.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은 안 보세요? 자요. 최근 거는 못 봤지만 뭐 나는 솔로, 서진이네, 솔로지오 다 봤네. 만약에 서진이네처럼 그런 리얼 예능이 들어온다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카메라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저도 뭘 느꼈냐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는데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했어요. 계속? 이걸 왜 계속 보시길래? 그래서 저는 관찰 예능을 한다 하더라도 제 진짜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안 돼요? 그 아침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미나 씨의 하루를 관찰 예능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찍는 분은 계시잖아요. 그 모른 채 하고 아, 잘 잤다. 뭐 먹을까? 잘 찍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할 거. 아, 그치.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 그럼 왜요? 저 카메라를 우리가 숨겼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찾으셨겠죠? 어떻게든. 네. 아, 다른 분들은 전혀 의식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이요? 의식을 하겠지만 티는 안 난다. 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라기보다 리나 씨는 티를 안 내려고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희 회사도 이렇게 브이로그를 가끔 찍는데 네. 이렇게 찍는 친구가 언니 카메라 보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고요? 그래서 언니 꼭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하라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어려워. 작품 선택하실 때 은근히 되게 다양한 장르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땡기면 나는 무조건 한다라는 원칙이나 고수하시는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안 해봤던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다 하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르물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네. 이분은 스릴러도 또 하시고 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저 촬영할 때. 네, 몸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는 좀 아무래도 좀 더 힘든 것 같고 근데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블루스 하고 나서도 좀 많이 심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감정신이나 눈물씬을 찍으면 온갖 제가 겪었던 뭐 슬픔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슬픈 일을 막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감정이 계속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슬픔은 잘 안 꺼내려고 하고 대신 좀 이렇게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깊게 빠지면 그게 슬픔이 몸 안에 약간 배어 있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털어내고 싶고 그런 건 또 있어요. 근데 또 그런 표현이 또 연기하면 또 재밌고 할 땐 또 재밌고. 네. 그러면 지금의 이제 했던 작품들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진짜 큰 도전이었다라고 촬영했다 했던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디바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동작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스릴러랑 저랑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도 많이들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물론 로코도 어울리지만 아, 나 로코 신민아지 잊지마 너희들 나 로코 신민아야 아니 최근에 3일의 휴가를 보고 그게 이제 보통은 말미에 사실 안 올 수가 없는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미나 씨 어머님은 눈물은 보이시지 않으셨다. 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잘 나왔다. 아 슬프다 이렇게. 저는 울었거든요. 제가 찍은 거 보고. 근데 어머니는 아무래도 네.
제작사 입장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민아 씨 나온 작품 보고 좀 모니터링을 그때그때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피드백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재밌다. 재밌다? 잘 나왔다. 그 정도로. 아니, 민아 씨는 그 갯마을 차차차 배우분들하고는 또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작품 하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그 작품이 포항에서 거의 한 정말 4, 5개월 촬영을 했었어요. 또 또래 배우들이 워낙 많아서 막판에 친해졌어요. 이상하게 제가 또래 배우들이랑 많이 안 했더라고요. 작품들을 보면 항상 제가 막내였고 그래서 반가워요.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이 느끼는 게 비슷하면 그치. 그래서 옛말 차차차 여배우들이랑 자주 보죠. 뭐 하세요, 만나면? 만나면 대부분 집에서 진짜 수다 떠는. 건강하다. 네, 여행도 갔어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가고, 가고시마? 가고시마? 네. 오, 그럼 꽤 그래도 날짜를 두고 가셨겠네요? 네, 2박 3일? 다들 스케줄이 있어서. 네. 그러면 집에 친구를 초대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세요? 놀러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네. 대체적으로 큰 약속들은 밖에서 만나는데 그냥 소소하게 친한 사람들 만날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서 만날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원래 내가 가까이. 그러면 집순이시니까 댁에 계시다가 외출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저 진짜 빨리 나가요. 딱 나가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한 10분 깨고 정신 좀 차리고 쓱 하고 제일 앞에 보이는 옷을 입어요. 아, 진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입어야지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그걸 항상 놓쳐요, 그 시간을. 그럼 30분을 계산하셔서. 그러니까 잠 깨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근데 약속이 있으면 그때는 좀 갇혀입고 갇혀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요. 오랜만에 외출이면. 그때 한참 그 사진이 엄청 많이 돌았었어요. 안경 쓰고 이렇게 한강인가? 어머. 고등학생 같다, 고등학생. 저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저때 날씨 좋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마스크 쓰고, 배낭 메고. 그래서 전화는 그냥 걷고 누구 안 만나고 들어오신 거예요? 친구랑 나갔는데 걷고 인생 네컷 찍었어요. 저러고. 원래 인생 네컷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어, 그래요? 그럼 인생 네컷은 어떻게 찍으세요? 포즈 같은 거는? 포즈. 하나, 둘, 친구랑 모아서 셋.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명 숨고. 하나, 둘, 셋 하고 뛰고. 어, 그거 같다. 예전에 무슨 스포츠 리플레이 이런 화보 같다. 네. 꼭 내 컷 안에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아, 다 달라야 되는. 소녀 같으시네. 그러면 저 스토리를 올릴 때는 기분 좋아서 올리신 거예요? 스토리 올리는 기준은 뭐예요? 잘 나온 것 같아. 스토리 올리는 기준은 뭐예요? 제가 항상 어떤 작품이나 뭐 이렇게 찍잖아요, 어디 가서. 근데 항상 시기를 뭐 놓쳐요. 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그 어디를 가면 때.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방금 이렇게 내가 본 어떤 시점에서 얼마 안 지나서 자기의 그게 나오는 건데 저는 맞아. 같이 누군가가 있으면 좀 민폐되는 상황일까 봐 계속 생각을 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올린다거나 아니 한꺼번에 올린다거나 생각해서 뜬금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밖에 외출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거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멋 좀 부리고 왔어요. 멋 좀 부렸다라는 말도 너무 오랜만인데 멋을 좀 부렸다. 깔롱지시네요. 쇼핑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하세요? 네, 기분 전환할 때 쇼핑 해볼까 하면서도 하고. 그러면 주로 좋아하는 뭐 브랜드 아니면 뭐 좋아하는 스타일? 어느 쪽으로 따라가세요? 아니면 뭐 유행? 클래식하게 오래 입을 수 있고 또 제가 입었을 때 좀 어색하거나 불편함 없는 게 제일 저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각이 잡혀 있더라도 예쁜 옷이 좋았는데 사실 일할 때는 계속 벗잖아요. 제 옷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굳이 그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제 패션을 보면 도대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옷 입고 갈 여유도 없고 그리고 일하기 전에는 내 몸의 컨디션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게 약간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데 이 동네 약간 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조금 제 큰 사이즈로 입고 그래, 그게 맞아, 반복되다 맞아. 보니까 또 그 패션이 또 내가 됐어요. 근데 편하게 워낙 다니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하거나 해서 당황하셨던 적은 없으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바지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바지는 그 바지만 입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해지고 이랬는데 오늘 진짜 아무도 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면 알아볼 때 혹시 어디 무릎이 해졌나요? 엉덩이 쪽 무릎이 너무 나온다거나 아 무릎이 나오고 아 이래서 무릎 꿇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좀 몸에 편한 옷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 이 바지 너무 편하다 하면 그 바지만 입거든요. 촬영 때는 아 애착 바지처럼? 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찍고 있는데 부산이고 또 날씨도 좋을 수 있으니까 옷을 엄청 많이 챙겨왔는데 촬영장에서 항상 같은 바지 두 개로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나 오늘 진짜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할 때 알아보면 내 바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뭐 맞다고 아니라고 하거나 미나 씨죠? 그러면 네 전화받아 미나입니다. 뭐 그래서 너무 옛날이다. 제가 진짜 돌고리야. 언제 옛날 얘기했으면서 이거 제가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어. 아 그래요? 저는 전화받아 미나 좋아해요. 이것도 진짜 옛날에 들었어. 그래요? 그럼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장도연 씨 팬이었고 너무 뵙고 맞아요.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작품 이야기, 저희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나와주시면 안 돼요? 또 나오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네, 그리고 뭔가 제가 약간 제가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근데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너무 진짜 어색해서 당연하죠. 별로예요. 저도 누나에게 또 와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꼭 뵙고 싶어서 두 번째가 있으면 좋겠다. 네, 저도요. 자 그러면 신민아 씨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인생 네컷을 최근에 어떻게 찍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갔다가 죄송한데 이거 육성으로 제가 하는 거라 동영상이 아니에요. 동영상처럼 계속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여가지고 계속 본인 카메라만 보셨죠? 한결같으셔. 그러면 최근에 배우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앞으로 갔다가 좋아하신 한결같으셔. 하나, 둘, 셋. 한 사람은 앞에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나, 둘, 셋.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인만 해주시면 진짜 끝나요.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관왕의 주인공이죠. 어서오세요. 오세홍 선수입니다. 여느 예능인보다도 그 행보가 아주 바쁘게. 레드카펫 깔아준 사람 몇 명 있었잖아요. 혹시 나도 레드카펫에 깔릴까? 어떤 계기로 이게 예능 때가 탔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곽윤기 선수의 네.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옷 좀 갈아입고 말까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 열매를 맺었나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땀 메달리스트 이관왕 오상욱 선수입니다. 인터뷰에 막 해달라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면서. 진짜. 아, 그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수도꼭지를 좀 이렇게 잠글 수 있을까? 약간 왜 기시감이 되나 했더니 오늘 수염만 없지. 키 큰 세찬이 같기도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 봐봐. 도현씨 쑥스럽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원래 1시간 반에서 이제 2시간 하는데 아, 길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전 항상 편해지기 시작할 때 끝나더라고요, 늘.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시작할래요? 미나 씨, 빈말 하면 안 돼요. 뭐, 이건 또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빈말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사인 뭐예요? 그냥 귀엽다. 손글씨를 쓰세요? 네, 편지 좋아해요. 글씨를 잘 쓰셔. 어느 때 편지를 쓰세요? 특별한 날 이럴 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너무 슬플까 봐 잘 안 써. 왜 슬퍼져요? 진심을 전하니까. 아, 최근에 편지 썼다 우신 적 있어요? 이건 의도가 있었어요. 방금 제가 말한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요즘엔 또 다 끝난 척하고 계속 찍는 게 또 대세래요. 아,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느낌 알아요. 이 느낌 알아요. 광고?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이 느낌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장도연의 살롱 드림.